11번째 강의입니다. Reinforcement Learning을 두 번째로 다뤄보는 건데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 보면은 에이전트가 막 다니다가 닷을 먹고 뭐 펠릿도 먹고 고스트가 오면은 도망가고 뭐 고스트가 없는 쪽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가능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정답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조합을 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로 조합하게 되는데 그 조합하는 두 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그러니까 Q-value를 구하는 과정들, 뭐 이 식은 여러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겁니다. 몇 가지 실습을 우리가 거치게 되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Q-learning에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주된 요점은 바로 맨 밑에 있는 이 식이죠. 그죠? 이 Q값을 업데이트하는 원리를 지난 에피소드에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exploration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까지 exploration 할 때 주로 epsilon을 썼었죠. epsilon을 이용해서 이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임의의 발굴하지 않았던,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는 어떤 e-greedy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거였죠. 그런데 e-greedy 방식보다도 조금 더 효과적인 방식이 일종의 어떤 함수를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추가해서 이 n이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추가해 놓은 거죠. 추가를 해서 n과 기존의 q 펑션을 합쳐서 두 개의 펑션을 합쳐서 새로운 f 펑션을 구성을 해서 여기서 맥스를 구하는 건데, 이 n이라고 하는 펑션이 하는 역할은 뭐냐니까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가중치를 주는 겁니다. 많이 갔던 길은 가중치를 낮게 잡고 가보지 않은 곳은 가중치를 높게 좀으로 해가지고 미발굴 지역, 가보지 않은 경로를 선택하게끔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프로젝트 내에서 실제 샘플이 있으니까 그 샘플을 보고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그레시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살펴봤었죠. 리그레시는 내가 기대한 것 외의 기대한 것과 실제 결과 간의 차이점, 이 차이점을 줄이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목표인데, 이 개념이 나온 이유가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그러니까 오차, 에러죠. 에러를 최소화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을 도출할 필요성 때문이죠. 그 에러를 최소화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예전 많이 했었죠. 머신러닝 할 때 했었는데 조금 있으면 다시 등장합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그젠플 있는데,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오늘 이번 수업에 공부할 내용이 얘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이,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거잖아요. 에이전트가. 그럼 이 에이전트가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서 어떻게 방향을 동서남북 중에서 어디를 결정할 것인가, 얘는 끊임없이 방향을 결정해야 돼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결정해야 되는데, 동서남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Q-learning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Q값이 제일 큰 쪽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냥 Q값만 생각해가지고는, 우리가 Q값을 생각할 때는 목적지가 정해져 있었잖아요. 고정된 곳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에서는 여기 에이전트가 있고, 그리고 목적지가 여기에 있고, 그리고 잘못하면 함정이 밑에 빠지면 마이너스 점수를 대폭 받게 되고, 여기는 플러스 점수를 대폭 받게 되고, 그럴 경우 각 스테이트의 점수를 파악을 해서 얘가 동서남북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 Q-learning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일단 목적지가 산재해 있어요. 다시 다 목적지입니다. 다시 있으면 얘는 다섯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럼 먹으면 점수가 올라가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함정이
목적지가 다수인 것 외에도 함정이 이전의 Q러닝 우리가 공부할 때는 여기 왼 오른쪽 상단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하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 고스트가 바로 그 마이너스의 함정입니다. 그러니까 가서는 안 될 곳이죠. 근데 얘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Q러닝과 지금의 팩맨의 상황을 비교를 하자 그러면 두 가지 점에서 크게 다르죠. 첫째, 목적지가 Q러닝에서는 오른쪽 상단에 한 군데 있었지만은 지금은 여러 군데 있다는 거. 다시 다 목적지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른쪽 상단에 마이너스 P4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함정이 하나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움직이는 함정이 여러 개 있다는 거죠. 고스트가 바로 그 함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Q러닝만 가지고는 이 상황을 대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생각해낸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Feature Based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지금 얘가 에이전트잖아요. 에이전트는 동서남북을 보면서 목적지인 다시 있는 곳과 지금 자기가 있는 곳 간의 거리와 방향을 Q값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우 바로 위에 다시 하나 있겠죠. 그럼 Q와 자신 간의 닷과 자신 간의 거리와 방향이 여기 오른쪽으로 체크인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에이전트가 있는 곳을 사각형을 생각해서 동서남북으로 Q값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때 다시 있는 곳에 위치는 위에 North와 East가 되겠죠. 그럼 East와 North의 Q값이 아무래도 높은 값이 있을 거고 그리고 West와 South에서는 낮은 값이 있으니까 얘는 위로 가거나 혹은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그런데 답만 있는 게 아니라 고스트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고스트와 얘 사이의 또 거리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와 같은 것들, 그러니까 고스트와 나 에이전트 사이의 거리와 방향, 닷과 에이전트 사이의 거리와 방향이 바로 피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피처에다가 그럼 이 피처가 나오면은 F 값이 나왔다고 F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따라붙는 게 있죠. 바로 웨이트가 따라붙죠. 이렇게 웨이트가 따라붙기 W1 F1 W2 F2 이런 식으로 해서 이 F1은 닷과 에이전트와 사이의 거리 그리고 F2는 에이전트와 그리고 고스트 빨간 고스트와의 거리 이것은 예를 들어서 에이전트와 노란색 고스트와의 거리 파란색이죠 파란색 고스트와의 거리 이와 같은 식으로 Q값을 지정하는데 그때 이제 웨이트 값을 다 따로 주는 거죠. 웨이트 값을 따로 줘서 Q값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 뭘 W를 어떻게 잡고 이 F1값은 뭐 어떻게 잡는다 하더라도 W값을 어떻게 잡느냐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Q를 도출한다는 것이 되게 뜬금없게 지금 느껴지겠지만 실제 샘플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Approximate Q-Learning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밑에 예를 한 번 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의의 W값, W값은 임의로 초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다 제로로 할 수는 없죠. 다 제로로 해버리면 이 값이 다 제로가 되어버릴 테니까 제로 외에 랜덤한 값을 줘서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합시다. 4.0이 W0고 그리고 W1은 1.0이고 그리고 첫 번째 F함수는 닷과 에이전트와의 거리와 방향 그리고 두 번째 F함수는 고스트와 에이전트 간의 거리와 방향을 나타낸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첫 번째 이 상황에서 F닷은 어떻게 되나요? North에 있고 그죠? 지금 스테이트에서 North에 있고 거리는 0.5가 되는 그러니까 닷과 한 칸의 거리를 0.5로 가정한 겁니다. 그리고 고스트 역시도 노스에 있고 지금 빨간색은 생각하지 않고
이 하늘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코스트만 생각을 한다면 거리는 마찬가지로 1.0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의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른 숫자를 쓰더라도 동작은 나중에 다 잘하게 됩니다. 그 원리는 딱 차차 말씀드리고 일단 0.5와 1.0으로 썼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Q값은 어떻게 되나요? Q값에서 동서남북 중에서 북쪽의 Q값을 구하면 4.0 곱하기 0.5 더하기 1.0 곱하기 1 하면 1이 나오죠. 2-1에서 플러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다른 데는 다체로라고 생각 가정을 하면 북쪽만 플러스 1이면 북쪽으로 딴 가격이 되겠죠. 근데 북쪽으로 가자마자 바로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 잡아먹히니까 리월드가 마이너스 500으로 가정을 합시다. 액션은 노스로 갔고 마이너스 500이 된 거예요. 그럼 Q값이 원래 플러스 1로 봤는데 마이너스 500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Q값을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되겠죠. S'. 그죠? 그리고 S'에서 여기서는 제로라고 가정을 합시다. 받은 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뭘 닷을 하나 먹으려고 왔는데 닷을 먹기도 전에 코스트한테 잡아 먹혀버렸으니까 값은 제로가 됐죠. 따라서 R 더하기 감마 맥스 A' 이 식에 의하면 마이너스 500. 리오드는 마이너스 500이고 그리고 얻어먹은 것은 제로 해서 마이너스 500이 되는 거죠. 합해서.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값을 갱신을 시키려면 마이너스 500에다가 플러스 1을 빼줘야 되겠죠. 그 차이가. 그게 디퍼런스가 마이너스 501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은 플러스 1인데 결과가 마이너스 501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W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업데이트 시켜주는 공식이 바로 이와 같은 공식으로 업데이트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온 것이 이 값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전에 보다 F.과 그러니까 닷과의 거리와 방향에 대한 웨이트는 줄어들고 고스트에 대한 값은 증가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더라도 또 잡아먹힐 거 아니에요. 또 잡아먹히면은 또 다시 업데이트 시켜서 또 다시 이 값이 올라가게 되고 줄어들게 되고 어느 한 순간에는 평행을 이루는 지점이 되겠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웨이트 값이 최적화된 웨이트 값이 나온다는 거죠. 그 식이 좀 전에 우리가 지나쳐왔던 이 식입니다. 그러니까 Q를 업데이트하는 메커니즘이 difference, 내가 기대했던 값과 실제로 받았던 값과의 차이. 이전에는 501이었죠. 그 501이 difference가 되고 거기다가 러닝 레이트인 알파를 곱한 값을 기존의 Q 값에다가 더해줘서 새로운 Q 값을 도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Q 값을 도출하는 거고, 이걸 이제 approximate라고 한다 그러면은, 요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죠. 지금까지 Q 러닝 할 때 공부했던 메커니즘이 바로 위에 있는 이 라인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메커니즘은 밑에 있는 이 줄입니다. W 값을, 그러니까 Q 값이 아니라 W 값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W 값이 WI, 기존의 WI에다가 똑같습니다. Difference에다가 알파, Learning Rate가 곱해지는데 거기다가 기존에 있는 F값 그죠? F값을 Difference에 곱해서 알파를 다시 Learning Rate를 더한, 곱한 값을 기존의 W에다가 더해서 W를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요 식, 이 식이 바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이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F값 0.5 그죠? 또 F값 1.0 0.5와 1.0 이 두 가지는 위에 있는 이 식에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고 그리고 디퍼런스가 여기고 여기고 알파를 더하고 기존의 W값에다가 이 식을 통해서 대신 값을 기존의 W를 업데이트 시키는데 이용을 하는 거죠. 즉 웨이트를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것.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예전에 많이 보던 거란 느낌이 살들죠. 뭐냐니까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죠? 머신러닝에서 다루었던 웨이트 업데이트 메커니즘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두 가지 요소, Q 러닝 메커니즘과
그리고 머신러닝의 웨이트 업데이트를 결합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얘가 코스트는 잘 피하고 다 써먹고 뱅글뱅글 다니면서 목적한 바를 쟁취하는 것을 그런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바로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야 되겠죠.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시켜나가는 과정이죠. 언제까지? 얘가 코스트를 완전히 피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 11번째 수업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더 하자면은 그러니까 Q값 자체를 물론 업데이트 시켜 나가긴 하게 됩니다만 Q값도 업데이트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이제 W값 W 웨이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와 1.0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을 업데이트 시켜 나가는 것이 초점입니다. 물론 이걸 업데이트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Q값도 업데이트가 되죠. 근데 어쨌거나 초점은 여기 웨이트가 초점이라는 거.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식을 보시면은 y 이끌어는 뭐 ax, bx와 같이 선형이죠. 그죠? 1차 함수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은 선형, 리니어 펑션이 도출됩니다. 그 리니어 펑션이 도출되고 우리가 목적한 바는 뭔가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이 나중에 이 q 값이 업데이트 되는 것이 중단되는 것, 멈춰지는 단계까지 가는 것, 웨이트를 최적화시켜서 나중에 더 이상 Q값이 업데이트할 필요 없을 정도로 얘가 고스트에 대한 웨이트를 그리고 닷에 대한 웨이트를 조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리와 방향에 대한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떤 최적한 옵티멀 스테이트에 나아간다고 하는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함수, 선형 함수에 있어서 예측하는 값, 이 예측값이죠. 예측값과 실제값. 그죠? 실제값이 제로고 예측값이 예측한 값이 플러스 1이고 플러스 1이고 이게 예측값이고 이것은 실제로 우리가 획득한 값이죠. 그죠? 밑에 있는 것. 이 두 값들 간의 오차를 최소화시키도록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걸 표현한 것이 이 부분으로 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것이 라인이 우리 예측한 선형 리니어 펑션이고 이 다시 빨간색 점이 실제로 도출된 결과값. 그러니까 코스트한테 잡아먹혀서 마이너스 500을 받는 그 결과가 이거죠. 이 에러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있죠. 이 에러를 측정하는 것은 이와 같이 yi 마이너스 yi 프라임을 스퀘어 했던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토탈 에러를 구했었고 이건 우리가 예전에 다 공부했던 머신러닝입니다. 그죠? 머신러닝의 가장 기본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토탈 에러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기울기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 기울기를 조정한다는 말은 웨이트를 조정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하게 되면 이제 프리딕션은 y has an w0 더하기 w1f1 이 나오고 그죠? 이때는 지금 여기 하나만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웨이트가 하나만 있는 경우가 이렇게 되고 1차 함수죠. 요것은 봅시다. 1차 함수긴 한데 요 내용이 조금 전에 봤던 이 w0 더하기 w1 곱하기 f1은 여기서 보면은 w0 더하기 이 부분이 알파에다가 마이너스 501 곱한 거에다가 0.5가 있었잖아요. 요게 F값이고 요게 웨이트값이 됩니다. 알파 마이너스 501 곱하기 마이너스 501. 그죠? 요 식을 그대로 옮긴 것이 지금 보는 이 식입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단만 본 게 아니라 호스트의 위치도 봤죠.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를 준 경우에는 이렇게 2차원 평면 형태가 나오게 되죠. 그것이 이제 마찬가지로 y-hat이 되고 우리가 많이 했었죠. 이때 이제 total error,
Sum of Total Error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것이 바로 Gradient Descent를 했었죠. 동일한 메커니즘이 여기서도 적용이 됩니다. 바로 Gradient Descent가 적용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하는 최소의 값을 최적 라인이죠. 직선입니다. 1차 그저 뭐니 선형 리니어 펑션이니까 최적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 식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했던 거죠. 이것도 디프렌시에이트 미분하는 거였죠. 그죠? 미분해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서 그 각각의 전체의 에러의 합이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그 웨이트를 조정해 나갔죠. 그리고 웨이트가 하나라고 지금 가정했으면 하나만 조정하면 되는 거고 지금 WM이라고 나와있죠. 웨이트가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다 같이 동시에 조정해서 에러를 최소화시켜 나갔었죠. 이게 바로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였고 그것을 밑에다 이제 한 것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중에 하나입니다. 타겟과 프리딕션 차이에다가 러닝 레이스를 곱해서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X가 되는 부분이죠. X를 곱해서 FX입니다. 그죠? FX이고 이것이 WB가 우리가 흔히 이제 B로 표현했던 바이어스였죠. 그죠? 바이어스 더하기 러닝 레이 곱하기 요 식이었습니다. 요 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요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전에 공부를 이미 했습니다만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좀 더 깊이 있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